안녕하세요. 매직에코 이준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두이노 쪽에다가 이제 일렉트릭 도어 스트라이크를 연결해서 앱 인벤터로 말을 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문 열어 아니면은 문 닫아 하는 식으로 이제 말을 해서 일렉트릭 도어 스트라이크를 잠그거나 아니면 여는 것을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아두이노에다가 우리가 예전에 스크래치 X를 배울 때 만들었던 로보팔을 연결을 해서 이제 앱 인벤터로 움직이는 것을 할 거예요. 근데 단순히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기울이는 것에 따라서 그리고 스마트폰을 이제 스마트폰이 바라보는 북쪽, 동쪽, 남쪽, 서쪽 이렇게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로봇팔이 움직이도록 하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이번 시간 준비물은 이전에 스크래치 X 때 로봇팔을 만들 때 준비물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거기서 블루투스만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먼저 아두이노를 연결해 볼게요. 아두이노 연결은 이 회로도처럼 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난 시간 예전에 이제 스크래치 X 할때 만들었던 로봇팔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크래치 X 로봇팔 그 동영상을 보면서 여기까지는 따라서 완성을 해주세요. 이렇게 완성한 다음에 블루투스만 여기다가 추가를 해서 연결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먼저 연결할 건데, 아두이노 쪽에 5V랑 그라운드를 먼저 꽂아주시고, 이 5V랑 그라운드를 이렇게 5V랑 그라운드를 여기 브레드보드에 빨간 선, 그리고 파란 선, 플러스 선, 마이너스 선에 연결을 해주세요. 먼저 블루투스를 연결할 건데, 블루투스를 꽂고, VCC 쪽 꽂고, 그리고, 그라운드 쪽 꽂고, VCC를 빨간 줄에다가 꽂고, 그리고, 마이너스, 그라운드를 마이너스에다 꽂고,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TXD를 2번에 연결해 주시고, 그리고 RXD를 3번에 연결해 주세요. 다음으로 이제 이 로봇팔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먼저 로봇팔 이 레이저 부분을 연결할 건데, 이 레이저 부분에 이 마이너스 부분을 그냥 브레드보드에 마이너스에 연결해 주시고, 그리고 이 플러스 부분을 아두이노 쪽에 11번 핀에다가 연결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서버 모터에 각각 지금 이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신호선 연결할 때 밑에 있는 서버 모터에 신호선 디지털 핀 입력 연결하는 선을 9번에 연결할 거고 위에서 좌우로 움직이는 서브모터에 있는 디지털 핀 연결하는 선을 바로 10번에 연결할 거예요. 먼저 밑에 있는 서브모터 연결선을 이제 꽂을 건데 VCC랑 그라운드를 이렇게 꽂아주시고 그다음에 디지털 핀 연결선을 9번에 연결하고 그다음에 위에 있는 서버모터 제어하는 5V랑 VCC랑 그라운드선을 5V랑 그라운드에 꽂아주세요. 그리고 여기 신호선을 이렇게 10번에 연결을 해주세요. 이와 같이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다음으로 아두이노 쪽 코드를 살펴볼게요. 지난 시간처럼 이렇게 먼저 확대를 다시 하고 지난 시간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블루투스 시리얼 관련된 소프트웨어 시리얼 그리고 BT 시리얼이라고 이제 블루투스 시리얼을 선언을 해놨고 여기서 서버모터 관련된 라이브러리 서버 헤더를 여기다 추가를 해놨어요. 만약에 서버 헤더를 어떻게 추가하는지 모르는 분들은 스케치에서 인클루드 라이브러리에서 서버 여기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define 레이저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레이저 쪽
일종의 LED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 레이저를 제어하는 디지털 핀 11번을 매크로 상수로 선언을 해놨고, 그리고 서버 모터를 제어하기 위해서 서버 라이브러리 변수를 선언을 했는데, 하나는 좌우로 움직이는 X 서버, 하나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Y 서버를 설정을 했고요. 이 두 개의 서버 모터를 처음에 초기화를 해줘요. 그리고 레이저 연결된 핀도 출력으로 아웃풋을 설정해주고, X 서버, Y 서버 해가지고 밑에 좌우로 움직이는 서버 모터는 9번, 위아래로 움직이는 서버 모터는 10번, 그리고 모든 서버 모터는 처음에 60도를 바라보도록, 우리가 스크래치 X 할 때처럼 처음에 60도를 바라보도록 해서 중앙을 맞췄잖아요. 그래서 이 서버 모터들도 60도를 바라보도록 아두이노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동일하게 설정을 해줬고요. 그리고 블루투스 시리얼 관련해서 9600 비긴 이렇게 실행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만약에 블루투스 쪽에서 들어온 데이터가 있다면은 여기서 바이트, 한 바이트를 읽어서 캐릭터형 변수, 글자, 한 글자 저장을 해서, 글자형, 캐릭터형 변수에다 저장을 해서 그 글자가 A인지 아니면 B인지, 그러면 X인지 Y인지 확인을 하죠. 만약에 A라면은 레이저를 켜고, B라면 레이저를 끄고, 그리고 만약 X라면은 그 뒤에 있는 숫자 값들을 읽어 와가지고 X 좌우로 움직이는 서브모터의 각도로 설정하고, 만약 Y라면은 그 뒤에 있는 숫자 값을 읽어서 Y 서버 모터, 위아래로 움직이는 서버 모터의 각도 값으로 설정하도록 해놨어요. 이 코드를 업로드 해주세요. 다음으로 에비멘터 쪽을 살펴볼게요. 에비멘터에서 블루투스 커먼을 열어주시고,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 다른 이름으로 저장. 저는 여기서 블루투스 로봇 암이라고 저장을 할게요. 확인. 오케이. 기다리면 이름이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 어떤 걸 추가를 할 거냐면은, 미디어 쪽에서, 그리기 쪽에서 캔버스를 끌고 여기다가 놔줄 거고요. 캔버스의 높이를 부모에 맞추기, 너비를 부모에 맞추기로 꽉 채워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뭘 추가해 줄 거냐면은, 센서 쪽에 보면은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제 스마트폰을 기울여서 아니면은 스마트폰이 바라보는 북쪽, 남쪽 이런 방향을 통해서 이제 로봇 팔을 제어를 할 건데, 그때 필요한 게 방향 센서예요. 방향 센서를 드래그해서 놔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다른 것들처럼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에 추가가 돼요. 그리고 이 방향 센서를 이용할 때 마찬가지로 시계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원래 사용하는 시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루투스 통신할 때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이 간격이 1초예요. 1000이니까 1초죠. 근데 매 1초마다, 그냥 1초마다 센서 값을 확인하면은, 방향 센서 값을 확인하면 너무 느려요. 그래서 별도의 시계를 하나 더 추가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시계를 드래그해서 여기다 넣어주면은 시계가 여기 추가가 됐고요. 이 시계 2는 타이머 간격을 100으로 설정을 할게요. 바로 0.1초마다 움직이도록 설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블록 쪽에 가서 먼저 어떤 것을 설정할 거냐면은, 우리가 레이저를 켰다 껐다 하는 거 관련해서 블록을 한번 짜볼게요. 캔버스 쪽에 보면은 터치 다운 그리고 터치 업이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캔버스를 화면 가득 채우도록 해놨는데, 캔버스 쪽에다가 내가 손가락을 대서 대놓고 아래로 대고 있으면은, 처음에 대면은 터치 다운, 그리고 손가락을 떼면은 터치 업이 실행이 돼요. 그래서 손가락을 내리는 순간 레이저가 켜지도록, 손가락을 떼는 순간 레이저가 꺼지도록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서 함수에서 전송하기를 여기다 옮겨 놓고, 전송하기의 텍스트에 우리가 아까 아두이노 쪽에서 A라는 글자를 보내면은 레이저가 켜지도록 했죠. 그래서 A를 보내도록, 여기 터치 업에서는 우리가 아두이노 쪽에서 B라는 글자 받으면 레이저를 끄니까 여기서는 B라는 글자를 보내도록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하면 레이저 관련된 코드를 만들었고요. 이걸 접고, 그 다음에 어떤 게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지만은, 이제 그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좌우로 움직일 때 이제 방향 센서로 기울기, 그리고 어디 내가 북쪽을 바라보는지 동쪽을 바라보는지 그걸 통해서 하는데, 이때 그 방향 관련해서는 우리가 처음에
그 기준 각도가 필요해요. 기준 방향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준 방향이 필요해서 내가 지금 처음에 그 북쪽을 바라보는지, 동쪽을 바라보는지, 서쪽을 바라보는지, 이 기준 각도를 어딘가에 저장해 놓고 그 기준 각도를 기준으로 내가 좌우로 뭐 60도로 움직였는지 이제 그 확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변수 쪽에 가면은 전역 변수 초기화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시작 각도라고 이름을 적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수학 쪽에 숫자 값을 넣고 0이 초기화되도록. 그리고 이 값이 언제 설정이 되냐면은 바로 우리가 전에 만들었던 블록 중에서 이렇게 연결됨이라는 함수를 우리가 만들었었죠. 이 연결됨이라는 함수를 이렇게 꺼내서 펼치면은 이와 같이 되는데 이 함수는 이제 연결됐을 때 이제 실행되는 함수죠. 이때 여기다가 제어 만약 참 거짓 그래서 만약에 연결됐다면 참이라면은 여기서 이제 실행되도록 하고 어떤 게 실행되냐면은 변수 쪽에 가면 지정하기 값이 있어요. 어떤 걸 지정하냐? 바로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이 시작각도 값을 무엇으로 지정하냐? 바로 방향 센서에 보면은 방위각이라는 게 있어요. 바로 우리가 지금 북쪽을 0도로 기준으로 하면은 북쪽, 그리고 동쪽은 90도, 남쪽은 180도, 서쪽은 270도예요. 그래서 그런 각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어느 몇 도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방향 센서 방위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각도를 지금 그 변수의 시작 각도로 설정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블루투스를 연결할 때이 시작 각도가 초기화가 돼요. 이렇게 만들어주고 블록을 접어주고 그 다음에 시계 2를 추가를 했잖아요. 여기서 시계 2 타이머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제어에서 만약 블록을 넣어주고 여기서 그리고 논리에서 그리고라는 블록을 넣어줄 거예요. 이 그리고를 왜 넣었는지는 제가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수학 쪽에 비교를 하는 블록을 넣어주고 비교를 할때 작거나 같은지 얼마나 작거나 같은지 바로 마이너스 60보다 작거나 같은지 이렇게 설정하고 방향 센서에 보면은 피치라는 게 있어요. 피치. 이 피치가 바로 이제 스마트폰이 그 지금 있었을 때 제가 그 피치 관련해서는 한번 이제 그 카메라 이제 실행할 때 우리가 안드로이드 쪽에서 앱이벤트 실행할 때 한번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이 피치가 일종의 쉽게 설명드리면은 바로 스마트폰의 기울기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울기가 가만히 있으면은 0도인데 뭐 밑으로 내려가면은 60도에서 뭐 90도 다시 위로 기울이면은 마이너스 60도에서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바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좀더 자세한 거는 제가 그 실행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60과 같거나 큰지 확인을 하는데 이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서브모터 각도를 60도 범위 내에서, 120도 범위 내에서 움직이니까 이렇게 설정했죠. 그 다음에 복사를 하고 방향 센서를 여기다 넣고 옮겨주고 반대로 방향 센서의 피치 값이 60보다 작은지 한마디로 이 방향 센서의 피치 값이 마이너스 60에서 60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확인했을 때 맞다면은 그때 이제 전송하기 버튼 눌러주고 합치기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쌍따옴표 블록을 넣어주고 이때 우리가 이 피치 기울기는 로봇팔의 위아래 각도를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Y라고 글자를 처음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 어떤 값을 추가를 해줄 거냐면은 바로 이 방향 센서의 값을 기준으로 넣어줄 거예요. 근데 그냥 넣어주면 안 되고 이 값이 우리가 이제 서브모터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실제 정중앙을 바라보는 게 60도고 밑으로 내려
최대로 내려간 게 0도, 최대로 올라간 게 120도잖아요. 그래서 그런 각도에 맞춰주기 위해서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식을 짤 건데, 이거는 굳이 이해하실 필요 없이 그냥, 아, 이거는 지금 스마트폰의 기울기를 서브모터의 그 위아래 움직이는 거에 맞추려고 수학적으로 이렇게 한 거구나 라는 것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이 지금 제가 수학불락 조합하는 거를 100% 완벽하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부분도 솔직하게 이 제가 지금 이 피치가 움직이는 범위를 확인하는 거를 100%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를 꼭 이해 못 하시더라도, 아, 내가 지금 기울기를 확인을 해서 스마트폰을 위아래로 제어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거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서 제가 수학에서 내림 블락을 넣어주고, 그리고 일부러 수학 관련된 거 어려운 거는 그냥 생략을 할게요. 음수, 그리고 빼기 블락을 넣어주고, 그리고 이 블록을 복사를 해서 이렇게 넣어주고 이거를 분해도로 설정했고요. 이렇게 하면은 위아래로 움직이는 필요한 동작 보내는 거, 메시지를 보내는 거를 이제 완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거를 할 거냐면은 지역 변수 초기화라는 블록을 넣고 이 변수 이름을 각도 차이. 지금 여기 오렌지색, 주황색 블락 안에 들어가는 것들도 좀 약간 복잡한 코드들이 들어갈 거예요. 블락들이 들어갈 건데, 이 부분도 100% 이해하실 필요 없이, 이게 내가 보고 있는 동쪽, 서쪽, 북쪽, 남쪽 이 각도가 어느 각도를 바라보는지를 통해서 이 스마트폰의 좌우를 움직이려고 하는구나.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지금 제가 이 안에 작성하는 수학 관련된 블락을 굳이 지금 이해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보고 따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지역 변수 초기화, 각도 차이 값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수학 빼기 블록을 넣어주고, 일부러 그 수학적인 설명을 그냥 생략을 할게요. 대신 이제 여기서 방향 센서 관련된 방위 각을 넣어서 뭐 계산을 한다 정도만, 시작 각도 가져오기, 그리고 만약 블록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만약 아니고 만약 블록을 넣어주고, 아니고 만약이 아니라 아니고 만약 블록을 막죠.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수학 블록에서 비교 블록을 넣어주고, 이게 큰지 각도 차이 가져오기 넣어주고, 그 다음에 복제해서 180 넣어주고, 복사하고 붙여놓고, 이거를 작은지 얼마나 마이너스 180. 혹시나 이 수학 블락 관련해서 이해를 하고 싶다, 좀더 설명을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언니 유튜브 쪽 댓글이나 아니면은 메일로 물어봐 주세요. 그러시면 물어보시면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변수 쪽에 지정하기 각도 차이. 한 다음에 복제하기, 각도 차이 복제하고 360, 그리고 가져오기 하고, 수학에 더하기 360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부분은 이 블락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만약 차이가 60 범위에 있다면, 그리고 여기는 그러면 딱 이제 봤을 때 X겠죠? X.
그리고 각도 차이 복사하고 여기를 넣어주고 60. 이와 같이 완성하시면 돼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기 쓰이는 수학 블락 같은 경우에는 다소 복잡할 수가 있는데 이 수학 블락을 이해하는 게 이번 시간 중요한 게 아니라 단지 방향 센서를 이용해서 기울기, 내가 얼마큼 스마트폰을 기울였는지로 로봇팔의 위아래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그 방향 센서가 가리키는 방향,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방향 기준으로 그 서버 로봇팔의 좌우로 움직이려고 한다. 이것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완성한 다음에 제가 스마트폰으로 아두이노랑 스마트폰이랑 연결시켜서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아두이노가 준비가 되어 있고 안드로이드 쪽도 앱 인벤토리 연결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피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스마트폰을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위쪽 여기 이 부분이 있잖아요. 스마트폰의 윗부분 이 윗부분이 그냥 이쪽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피치 값은 0이 돼요. 근데 이 윗부분이 아래를 바라보고 있으면은 이 피치 값이 완전히 직각으로 아래를 바라보고 있으면은 90이 돼요. 그리고 이 스마트폰의 윗부분이 완전히 위를 바라보고 있으면은 마이너스 90이 돼요. 그 값을 기준으로 바로 90에서 마이너스 90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기준으로 바로 이 레이저, 이제 로봇팔의 위아래 움직이는 것을 할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방위각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이 바라보는 방향을 통해서 이 레이저, 이 로봇팔의 방향을 바꾸도록 만들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연결하기를 한번 해서 연결을 해볼게요. 연결하기를 누르고 HC06 연결하면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렇게 위아래로 로봇팔이 움직여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이제 그 방향에 맞춰서 지금 로봇팔도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이죠. 그리고 만약에 제가 터치를 하면은 이렇게 터치를 하면은 레이저가 켜지죠. 그리고 떼면은 레이저가 꺼지고 누르면 레이저가 켜지고 떼면 레이저가 꺼지고 이렇게 움직이도록 해놨어요. 방향, 기울기, 피치가, 기울기, 그리고 방향. 이렇게 좀 버벅거리긴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얼추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이 보이시죠? 이와 같이 방향 센서를 이용해서 로봇팔을 재밌게 움직여 볼 수가 있어요. 이번 시간 이 로봇팔을 연결한 아두이노를 블루투스로 이제 앱 인벤토리 이용해서 블루투스로 제어하는 것을 해봤는데 바로 스마트폰으로 기울이는 것으로 이제 위아래를 조절하고 바로 스마트폰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좌우로 움직이는 것을 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냥 아두이노가 아니라 RC카 바로 아두이노로 만든 RC카를 이제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앱 인벤터로 제어하는 것을 해볼 건데 다소 RC카를 조립하고 하는 것들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그냥 단순히 RC카를 조립하는 것만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앱 인벤터로 블루투스를 연결해서 RC카를 조정하는 것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